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수니파 반군 IS,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가 미국인 기자를 참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리아군으로 보이는 포로 수백여 명을 처형한 동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테러 집단을 훨씬 넘어선 IS의 목표는 신정일체의 칼리프 국가 건설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IS 깃발을 앞세운 무장 군인들이 벌거숭이 차림의 포로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양떼를 다루듯이 희롱하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도록 하기도 합니다. 총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하지만 잠시 뒤 이들은 모두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IS는 며칠 전 타부카 공군기지에서 붙잡은 시리아 병사들을 처형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외신은 비디오 분석 결과 사망자가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수니파인 IS는 시아파인 이라크군과 시리아군의 전의를 꺾기 위해 잔혹한 살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공개도 공포심 조장을 위한 심리전 차원입니다. IS는 미군의 견제를 받고 있는 이라크에서와는 달리 시리아에서는 세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리아에서의 즉각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지하드, 즉 성전을 지원해온 점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정원석입니다.